안녕하세요. 저는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라고 합니다. 제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이 랩이 제 교실이나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다 보니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음악에 담을 때는 좀 더 용기 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전해줘서 고마운. 안녕하세요. 저는 8년째 로펌비서로 근무하면서 지금 꽃을 만진 지는 4년 된 플로리스트 윤담이라고 합니다. 우선 회사를 다니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제가 꽃을 하더라도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점이고요. 대신에 이제 제가 꽃을 하는데 완전히 시간을 쏟지 못하는 점은 아무래도 좀 아쉽죠. 꽃 만지면 정말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내가 힘들어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코미디 빅리그에서 개그우먼 겸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가연이라고 합니다. 자취 웹툰이다 보니까 팁 같은 걸 많이 줘요. 뭐 청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, 빨래를 할 때 냄새가 나는 거는 환기를 잘 안 시켜서다 하면서 뭐 그런 거 줄 때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. 저에게 웹툰이란 즐거움, 활력소, 에너지. 웹툰 일이 의외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도 이제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.